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연 0.5%, 그러니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면서 시중 은행들도 예금과 적금 금리를 더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이미 0%대 금리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까? 네, 기준금리 인하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선 KB국민은행이 주력 예금 상품인 국민슈퍼정기예금의 기본 금리를 0.9%에서 0.6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시작으로 다른 50여 개의 예적금 상품 기본 금리도 조정할 예정입니다.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네, 진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린다라고 하면 은행에 맡기는 돈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요? 네,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적금 잔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과 적금 잔액은 682조 2,184억 원으로 10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두 달 전인 3월 말과 비교해도 8조 2,002억 원이 줄었습니다. 현재 주요 은행들의 대표적인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0% 후반대인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은행들이 0%대 초중반까지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경우 예적금 이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